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깨달아 존귀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멸망하는 짐승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병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집안의 어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전 빛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가 잘되고 남을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자손 천만대가 복받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나라에 애국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능력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양. 여러분이나 저나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누가 다 알아요? 그러면 그대로 누구에게 갚아줘요? 나와 내 자손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내 자손이 한 분 당하고 나면 끝이 나요? 그 죄가 있는 한 자자손손 당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막 더러운 죄값으로 죽는 거 보니까 더럽게 고생하다 죽더라.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손 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저 집에 자기 어머니가 40살에 무슨 암병이 걸리고 죽더니 그 자녀들이 전부 그렇게 죽는구나. 왜 어머니가 끝났으면 자손은 잘 돼야 될 텐데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죄값으로 고생하고 죽어도 또 내려가. 그래서 저 집에 딸들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집에 딸은 딱 가면 남편을 잡아먹는 집이 있어요. 여자라고 약한 게 아니에요. 속에 귀신이 세면 세요. 그러면 저 집에는 결혼하지 마라. 왜 그래요? 저 집에만 결혼하면 저 할머니도 봐라. 남편이 밑살에 잡아먹어 죽었고 과부로 살았고 저 엄마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집안에 가면 안 된다. 이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시집을 7번씩이라고 하는 더러운 팔자 가진 여자라고 칠가사이라고 철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철학은 통계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 철학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맞다는데 돕는 일을 좀 합니다. 그렇게 세상 학문한다고 욕하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아가 아니라 초등학문 이렇게 했지. 그 다른 종교 믿는 것도 욕하지 마라 이 말이요. 시도 하나님도 그렇게 못 믿는 주제에 밤낮 남 비바인하고 앉았어. 그게 가짜 교인들이요. 뭐 때문에 다른 종교 욕을 하고 합니까? 어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누구든지 미워하면 너 살인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혼사끼리 막혀요. 요즘은 뭐 이사를 지멋대로 돌아댕기고 결혼식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살아보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함부로 못하고 그러는데 젊은 것들은 지멋대로 해지기려고 덤비니 그래놓고는 사흘도리로 이혼이고 사흘도리로 불행 속에 싸움이고 생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쌉니다. 자기가 그래놓고는 해요. 그러면 부모들 시킨 대로 골라서 하면 잘 되느냐? 똑같아요. 부모가 심어놓은 게 여러분 부모님이 대문 밖에 전부 가시만 뺑돌아 가면 심어보세요. 자기도 나가면 찔리지만 자손 전부 찔려요. 그렇게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에 귀신도 아는 소리요. 그 소리 다 해요. 오늘날 병원에서는 되게 아파 고통당하고
그렇게 이건 뭐 어차피 죽을 긴게 지기삐자 이래가지고 안락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목숨은 누가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을 지가 하면 살인이지요. 그 돈 준다고 돈 받아먹고 그런 짓 법이 되었다고 해서 한다면은 지와 지 자손을 저주지 않고. 자, 우리나라의 산부인과로 애 마 유산식인 집. 물론 법으로 유산식이도 되도록 된 게 있고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 되도록 됐다고 해서 했든 어쨌든 유산 마식인 그 사람들 집안 한번 보세요. 무슨 불구자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한 사람 이성계가 사람 얼마나 죽였어요? 그 뒤에 집안이 어째 돼요? 자녀 그 많은 걸 누가 죽여? 지 자식이 형제간 다 죽이필이야. 그런데 그 다 죽이는 또 그 아들은 또 어때요? 그 자식이 잘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 당선된 자가 부산서 되어가지고 서울 간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싶어서 서울 갔는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난주가 이래. 예수님이 고생하려고 한 주간 일에 예루살렘 입성했는가요? 내 죄, 여러분 죄, 조상 허물 때문에 그거는 그냥 증거고 우리의 잘못으로 고생을 진 것 뿐이지 고생하려고 이 주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를. 그게 뭐예요? 디도서 1장 15절이죠. 내 눈이 개눈께 개마비이고 내 눈이 소눈께 소마비이고 내 눈이 빨간께 빨간 것만 보이고 내 눈이 시커먼 시커먼가 보여. 또 개돼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래 고생하려고 이 땅에 왔나요? 그게 목적인가요? 대통령 당선돼서 비행기 타고 서울 가신 분이 청와대에 잠자는 게 목적인가요? 비행기 타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다 이 말이요. 이 나라 모든 일들을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당선돼서 그 일을 맡아보러 갔지 그 나머지 거는 전부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요. 양복 새로 맞춰 입으면서 우리 아버지 양복 맞춰 입으려고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 따소리 한다면 그건 사람이요 거기. 그런데 우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주가 이래요. 나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고생을 하시게 한 것뿐이고 그분은 고생당할 뿐이 아니고 그렇게 고생을 짊어진 것뿐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 아니요. 정말로 너무 터무니없어. 너 아버지 어디 갔나? 우리 아버지요 차가 타고 싶어요. 차 타고 나갔어. 그렇게 대답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반푼수 아이거나 병신이요. 아버지가 차 타고 싶어서 출근했나요? 직장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출근했지. 어디서 그 따오소리 대답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그러면 주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 또 아멘 쑥도 가요. 어쩐지게 했나 아래 했나 매년 하고 매일 하는데도 여러분 저녁을 잡수시는 거 밥 먹으려고 잡쌌다면 그건 짐승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잡사해야 되지. 부모님 식사하셨던가? 예. 그요 배가 고파놓으면 언제든지 잘 먹습니다. 말로 그래 먹던 거 살라고요. 또 개돼지 같은 소리 대답이요. 우리가 살라고 밥을 먹었다면 그건 짐승 아니요. 살라고 먹는 걸 넘어서 그 잡순 다음에 사람답게 살라고 잡순 거지. 이 먹으려고 산 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먹는 것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짐승이지. 여기다 뭘 하나 이어줬지요. 그걸 되찾는 게 하나님 뜻 아니요. 그럼 그 뜻을 이루는 게 이번 주간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찾으세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사니 저는 오늘도 깜짝 놀라는 체험을 했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면 하긴 뭐 그런 분 저도 지난날에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내가 하루 저녁에 100만 원 넘는 자리에 방을 잠을 재워주는 그런 복을 받고 다닌 걸 간증을 드리나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좁쌀보다 적어.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우주보다 많은 복을 줄라 해도
마음이 좁쌀보다 적으니 어떻게 복이 더 가느냐 이 말이요. 갖다 놓은 것도 여러분이 뱀을 아마 요즘 동물의 왕국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뱀이 주로 뭘 잡먹고 살아요? 개구리 좋아하지요.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 크면요 뱀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못 봤는 거 모르겠다. 동물의 왕국에 다 나와요. 개구리가 너무 크면 개구리가 뱀 잡아먹을비리요. 그렇게 여러분은 우물할 개구리 맹구로 개구리는 언제 뱀 밥이다 요밖에 모르네. 그러니까 천하 바보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 피아노가 아무리 비싼 피아노라도 이쪽 기틱 하나만 띄가지고 가면 그건 피아노가 아니에요. 저쪽 기틱 하나 가지고도 아니고 중간 거 하나 가지고도 피아노가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뿐이라 하나. 그것도 그래도 안에서 하나 되면 좋은데 고집으로 귀신 들린 거로 하나뿐이에요. 언제든지 뱀은 깨구리 잡아먹는데 깨구리가 뱀 잡아먹다가 막 이래 이런 게 천하의 바보라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래 그렇겠습니까? 배우기를 거짓말로 더럽게 배웠어. 이 하나님 말씀도 가짜로 그래도 없는 것만 배웠어. 저부터 얼마나 가짜인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깡깡 얼음이 얼음 그 높은 산 꼭대기 얼음 속에 꽃이 피는 거 보고 나 기절했네. 한국서 그 가면요 전부 지금 거짓말한다 캐. 이제는 뭐 세계를 많이 댕기니까 모두 안 맞다 안 합디다마는 약 10년 전에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부흥회사 그 가면요 모두 눈이 동그래요. 한국이 얼음 속에 꼽힌 걸 천하 보길 봤나 우물한 깨구리라. 이런 학문 속에서 뭐니 뭐니 그렇게 여러분 중국 대륙이 크다 하지만은 그중에 공자, 맹자, 장자, 노자 뭐 자자가 많지요. 잘났다는 자자가 많은데 공자 말을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가? 조금만 가면 공자 말이요. 그럼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40이 되도록 인간 것 자르게 살았거든. 그건 개대치급으로 아무렇게 취급해도 괜찮다. 그 40 넘은데 제대로 못된 건요. 짓밟아도 아무 그게 없어. 공자 말대로 하면.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살 되었어도 이제 새 출발하게 해주마. 그게 바로 모세로 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그러니 나이가 그래 되지 못한 학문에서 되지 못한 걸 배워먹은 게 바로 유학이고 그 속에서 우린 뭐래요. 유교라는 종교 밑에서 한 500년 이시조선에 살아놓으니 되지 못한 것만 배워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은 난 이제 다 늙어서 조금 나이 든 분들에게 뭐 하라고 해보세요. 이제 난 다 늙었네. 그런데 하나님은 80도 이제 일할 수 있네. 여러분 이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요? 우줄 다여도 자리가 남는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복을 못 받아. 참말 한심해요 보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걸 못 받는 걸 얼마든지 지가 막아요. 그러고 몰라요.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 언제든지. 깨구리는 뱀 밥이면 그거 말아. 뱀이 깨구리한테 잡아먹히는 걸 몰라요. 정말 딱한 일이요. 응? 이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우물한 깨구리를 사느냐 이 말이요. 그런 더러운 사고를 이제 버리고 그래도 안에서 새 사람 되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부활절 아니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새 사람 되는 거. 사흘 만에 새 사람 되는 거. 4단계에게 만에 새 사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 뜻을 이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뭐가 영원히 이름 나요? 뭘 하는 사람이 영원히 이름 납니까? 세상 방법을 한 거, 세상 교육, 세상 종교를 한 건 다 끝나고. 인정 많은 정욕을 한 것도 다 가짜고. 아멘. 여러분 인정 많은 거 전부 귀신이요. 아멘. 사랑 많은 척 하지 마. 그 귀신이요. 그런데 언제 인정 많은 게 많으냐. 거지같이 사는 것들이 인정이 많아요. 꼭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이 뭔 줄 몰라요. 아멘. 짐승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 이래요. 인정 많은 인간들이 전부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 많은 그 정욕은 누굴 죽여요. 자 잠언 21장 25절 찾아봐. 자기가 자기 죽여.
참 딱하고 불쌍하고 아이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꽁생은 맹꼬이 중에 저주 재앙으로 또 이러다가 어느 나라 국민 밑에 가가지고 여자들은 몸 뺏기고 남편들은 전부 군대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늙은 사람은 징용에서 죽어버리고 젊은 건 총알바지로 뒤지고 이게 우리나라 40년 동안 일본 사람에게 당한 거 아니요? 그래 당했으면 됐지. 뭘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느냐 말이요. 예수 안 믿어 그런 거 아니요?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러 가는 거 다 죽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한강에 가서 목 다 잘라서 그래 된 거 아니요? 역사를 가르쳐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걸 몰라요. 왜 그 바보들은 그걸 모르고 참말로 왜 또 당하려 하느냐 말이요. 인제사 학교 안 가도 출석이고 또 한국은 뭐 학교 안 오면 결석이래요. 세상에 참말로 그게 여러분 정말로 그게 인정이요. 그게 인정머리 싹 빠지게 하나도 없는 기지. 결석할 이유가 당연히 있어서 한 거 그놈도 결석이라 하는 사랑 많은 척하면 사랑은 없어. 전부 지 욕심으로 인정을 가지고 짐승 같은 사람 것뿐이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학교 거짓하고 있어. 참말로 딱한 일 아니요. 이런 것을 갖다 어떻게 그래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알아죠. 말씀만 보면 더 나쁜 놈 되고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알아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우리에게 복받게 하려고 이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뭐요? 사흘 만에 부활이 뭐요? 4단계, 4단계 핵에 이룬 거 아니요? 하나님 뜻을 이룬 거. 그것도 모르고 부활절 어디 모여가지고 외식으로 행사하잖니. 여러분 식사는 하는 게 식사지. 어디 모여가지고 우리 밥 먹었다고 하고요. 갑시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밥 한 술도 못 먹는 게. 그런 외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가짜라 엉뚱한 짓 하느냐 이 말이야. 자 바로 삽시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지금 하는 게 틀림없었다고 바르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는 다 망하는 길로 지금 간다고 하고 앉았고 가짜 교회 가보세요. 자꾸 줄어들어. 그럼 뭐하러 갈 거요? 몰랐을 때 갔는데 가보니 뭐예요? 돈 내고 재앙받게 하고 더 빨리 망하게 하는 악인을 도우면 이사야 31장 2절 빨리 망하는 그따위 짓이나 하고 앉아요. 그걸 뭐하러 갈 거요? 자 정신 차리고 사합시다.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종종 보면 인정으로 사는 인간이 부지런한 것지만은 전부 깨알빠진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게 그 일한 거예요. 종종 보면 일할 줄 모르는 사람 빨래식이나 놓으면 빨래 다 버리지요. 예를 들어 밍크코드 같은 거 푹 삶아 놓으면요 밍크코드도 비싼 거 한 1억 가까이 한다는데 그놈을 갖다가 푹 까놓으면 어째요. 바보들은 그 짓 한다고. 그러고 부지런히 했대요. 부지런히 뭐 했어요? 전부 망하는 짓 했지. 그렇게 게을러 빠진 게 게으른 줄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자기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고 나 이래 부지런한데 왜 밤낮 이래밖에 못 사노? 참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한 것이 너희들 세상적으로 삶아 밥은 먹는다. 잠언 17장 27절이죠. 그러나 망한다. 그다. 악이기 때문에. 누가 누굴 지게요? 이 인정 많은 게 자기 지겨. 게을러 빠졌고 자기 지겨.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쓸 때 왔다 갔다 잘한다고요. 부지런하다고 쓰면요. 그 집안 망쳐요. 밍크 같은 거 삶아가 망치고 귀한 걸 갖다 다 부사서 망치고 심지어 자개농 한번 닦으라 개봉개네요. 그래가 이카고 앉았어. 그 나무 살림 다 망치는 거예요. 그 빌어먹는 인가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이 부지런하대요. 그거요. 마이하면 마이할수록 지집이면 지집 망치고 나무지면 나무지 다 망쳐. 그렇게 게으른 자가 바로 그 자다 이 말이에요. 인정으로 사는 인간. 하나님의 사랑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분별을 못할 정도로 이게 바로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는 놀라운 지혜 지식을 주는 축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훌륭하게 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 남긴 사람이죠. 이름 석자 남긴 사람 부지런하다께. 참말로 부지런하다고. 여러분 이름 석자 때문에 출마하고 하는 거 아니요? 정말로 이름 석자 남기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름 석자 남기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날이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 아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이름이 어디서 남았고, 조금 전에 요한일서 2장 17절 읽은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다 지나가고 아무 소용없고 물거품이고 물거품이고 세상적인 것도 물거품이고 정욕으로 인정 많은 척하는 것도 물거품이고 다 지나가되 뭐만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영원히 남지요. 그렇게 그 사람 되도록 그 사람 되도록 연병을 줘서 여러분이 병이 안 고쳐져. 개돼지같이 살다 개돼지처럼 죽을 걸 하나님이 불쌍히 봐서 너 요 병이 다가면 병이 나면 뭐예요? 고통 당하니까 고문 받지요. 고문을 받아야 지정신을 차리지. 왜 수사기관에서 고문한다고 난리요? 바른 말 하라고. 바른 말 하면 뭐 정직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연병이 드는 거는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좋은 돈을 뺏어도 정신 안 차리면 몸에 연병부터 줘. 왜 그러냐? 고문을 당해야 바른 말 정직해지지. 정직하면 뭐 하라고? 영원히 이름 남으라고.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이요. 그러니 바로 깨닫고 보면 병 온 거 참 감사하고 집구석이 망한 거 참 감사해. 내가 지금 사는 게 똥 망하도록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망해버려. 저 사업이 실패한 분들은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망하느냐? 네가 하는 게 망할 짓만 했기 때문에. 너 조상이 망할 짓 된 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서 바로 되면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야 하나님이 그리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 아니요. 이 그리도가 4단계 해결 아니요. 이 4단계가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사야 59장 1, 2절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말이요. 그럼 그 도움 받으면 나는 안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도 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름 석자가 영원히 남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부활절 오늘 다 받아야죠. 다 받아야죠. 이복 받으러 왔어요. 이복 받으러.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름 석자 남기기에 정말로 사람답게 영원히 남기려면 어디서 길이 있어요? 이제 뭘 해가 할 거예요? 언제 무슨 시험을 쳐가지고 우리나라가 틀림먹은 게요. 고시 되면 영혼이 다 된 거로 아는데 이거 틀림먹었어요. 정말로 이 잘못돼도 고시 되고 난 뒤에 사람 끝잡게 사는 사람도 그 다음 날로부터 바로 있을 수 있는데 어째 영혼이 그건 보장을 받나 말이야. 또 무슨 시험 자격증 가지면 영혼이 보장받는 이거 한국은 영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어요. 한번 사또 되면 영혼이 사또요. 그렇게 돈 주고라도 사도 한번 살라고 난리지. 이거 영 아주 잘못된 거. 이거 뿌리 빠지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순종해 고치면 우리는 안 되나 그래도 안에서 다 고쳐져. 하나님이 고쳐준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4단계 해결만 하고 살면 지금까지 밖에서 얼어 죽게 된 기도도 바깥에 영하 70도다 얼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관계없어요. 그러다 안에 들어오면 관계없어. 사단계에게 하면 관계없어.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받고 자손도 다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돼.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이게 바로 부활절이요. 이 뜻을 이루어주는 게. 자, 사람마다 밥만 먹고 살면 뭐라 그래요? 왜 쌍놈들이 돈 좀 모으면 돈 주고 양반을 살락합니까? 이름 석자 남기려고. 너 할아버지 뭐냐? 쌍놈이요. 그 소리 없애려고. 너 부모가 뭐했나? 쌍놈이요. 그 소리 없애려고. 이게 우리나라 500년 살아온 지금까지의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뺏어먹기 전까지의 일이요.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았어. 그래서 한 자리 돈 마벌만 한 자리 해보려고 해.
그렇게 만만한 게 뭐예요? 돈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출마하는 거. 전부 돈 좀 가지고 그거 나가요. 그게 돈 가지고 나가서 돈 쓰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아는 게 그뿐인 게. 그런데 뭐 돈 안 쓰기 아무리 해보세요. 안 쓰는가. 응? 그러니 대도 안 할 짓을 자꾸 하고 앉았어. 그 무섭지요 그게. 여러분 고냐이 몽에 방울 달지가 여 누구지요? 서로 안 달라해. 그러면서도 방울만 닮아 산대요. 대단한 소리 해놓고 대단한 짓 하고 앉았고. 여러분 그러다 안에서 보면 우스워요. 우스워. 그게 누구냐? 우리 삶이 그래요. 잠언 22장 1절에 인간은 전부 돈을 좋아해요. 그게 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9절 첫 번째 나온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악을 좋아해요. 옆에 보고 잡으는 사람 보고 가세요. 빌어먹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정말로 기가 막히지요. 피곤해서 맞아요. 우때 조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됐으면 이렇게 피곤하도록 몸을 쳐죽고 극하면 눈 떠요. 또 우때 조상이 뭘 심어놨길래 내가 이런가. 여러분은 좋은 선물이 만약 하나 왔다 그러면 와 좋다 그건 망할 자요. 이게 어째서 나한테 와야 되는가. 내가 여기 회개를 뭘 해야 되는가. 그 사람 살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알긴 아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그걸 모르고 앉았느냐 이 말이에요. 좋다고 웃고 앉은 건 망해요. 그 세상 귀신들도 알대. 호사다 말하고 좋다고 하하 울먹고 마가부터가 망한다고.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거기엔 좋은 일 뒤에 마가 붙는 거는 해결할 열쇠도 없는 게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럴 때 좋은 일 생기면 회개기도 하면 그걸 마가 안 붙는다고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이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돌아다니는 게 뭐하는 거예요? 말짱 망할 거 망하고 죽을 거 죽고 이러는데 교회 뭐하러 돌아다녀요? 안 믿는 게나 똑같은데. 여러분 안 되는 게 바로 안 될지만 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로 오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저 이름 나라고. 세상적으로 이름난 건 저 물거품이요. 여러분 지금 수천 년간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로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지 이름 내려고 얼마나 옛날 같으면 훌륭한 추장이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았겠어. 동네마다 잘났다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 아무 이름 없어요. 영원히 이름 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람밖에 없어. 자 여러분 영원히 이름 나길 원하면 아멘. 그 이름 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 나는 사람이 자손이 천만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이름 나길 원했는데 대도 안 하게 뭐 출마해가 이름 남기고 무슨 뭐 오래 그 공직 생활했다고 이름 아니요. 그런 거 다 물거품이에요. 그러면 공직 생활 출마하지 말아서냐? 아니요. 그래도 안에서 하면 다 돼. 그래도 안에서 출마도 하셔도 되고 그래도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도 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이름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나도 내 자손이 잘 되길 원하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만이 영원하다 했어. 오늘 하나님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러면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오늘 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 뭐 했다 했어요? 오늘 새벽에 성찬이 뭐요? 4단계 회개지요. 그 성찬을 했어. 오늘 이 성찬을 해. 그런데 성찬을 하는 게 뭐요? 4단계 회개라면 4단계 회개가 뭐요? 여러분 그죠? 이름 내게 하는 거죠.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영원히 이름 남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나도 영원히 이름 남는 사람으로 되고 싶다면은 정말로 그 길이 어디가 있다면은 출마가 아니고 어디 직분으로 뭐 공직에 높은 자리가 아니고 그 악인들은요 의인을 위해 쇠가 빠지 헛고생하고 지 자손 3, 4대 망하고 끝나는 기고 의인이 되면 그건 난 안 해도 여러분 보세요 쇠가 빠지기 힘든 건 내가 꼭 해야 되나요? 악한 놈 시키고 그걸 복만 내가 다 받으면 되지. 이게 의인들의 삶이라고. 잠언 13장 22절 아니요. 왜 그렇게 모르고 삽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성찬식을 하셨고, 그럼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식밖에 예수님 안 했냐? 아니, 네 이름 남기는 거. 자, 마태복음 26장. 참 딱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있으니. 26장 9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 9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간 게 이 마지막 주간이요. 이 마지막 한 주간 뭐 했는데? 첫 시간부터 믿음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믿음이 뭐라는 걸 가르쳐줬어.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믿음 보여줘. 무화과 나무고 뭐고 뭐 지체리 아이건 열매가 끈 말았거나 말라 뒤질하면 바로 죽어버려.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뭐가 말하는 대로 돼요? 그게 믿음 없는 가짜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너희들에게 믿음 비주려고. 믿음이 뭔가 사단 계계로 되는 거 해주려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너 이름이 영원히 남도록 해라. 6절부터 봐야 맞는데 12절 13절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름이 요래야 영원히 남아요. 아멘.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사람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맞아요. 이름 석자가 남는 게 세상적으로 남는 건 악이고, 아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남을 때 그 사람 천국 가고, 아멘, 자손이 잘 되고, 아멘, 이 땅에서도 다 잘 되는 사람, 아멘, 몸에 강건함도 없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남으려면 이 여자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과 함께 영원히 이름이 남아. 이 복음과 함께 하늘에 가고 천국 가고 땅에 이름이 남아.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할 정도로 귀신에게 묶기가 요렇게 앉았어. 제발 아멘 안 해가지고 지옥 가고 귀신 종로로 돼서 병들고 사업 망하고 자손 잡아먹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전해야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레위기 26장 26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 26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네가 내 말 그렇게 안 들을래? 너 그렇게 안 들으면 저주 뿌이다. 그런데 왜 저주 받으려고 그래요? 너 내 백성 돼야 복을 받지. 아멘. 안 되면 저주요. 아멘. 그게 신명기 27장 26절에 아멘, 불순종은 저주다. 아멘. 그렇게 내 백성이 돼야 아멘, 순종이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앉아놓고 무슨 병 고치고 무슨 축복 받길 바라고 무슨 남편 사업이 풀리고 무슨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순종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성령 주고 아멘, 그 뒤에 거룩하면 순종이 나와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단계 회개만 하고 있으면. 아멘. 그런데도 그걸 모르네. 아멘. 참 딱한 분들이요. 아멘. 하나만 건너뛰면 뭐 알아들어. 아멘. 참 불쌍한 사람이요.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동쪽으로 가야 길을 가는 걸 알면 여기가 끊어졌으면 아 이거 뭐가 끊어졌는지 찾아가지고 또 건너올 긴데 이놈이 어느 쪽으로 가야 내 길인지 몰라. 그렇게 길은 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날 예루살렘 어떤 분도 예루살렘 가니까 지가 가봐가지고 나도 시부이나 가봤지만 그 가서 동네가 여기 가면요 큰 집이 있고요 여기 가면 돌멩이를 쫙 쌓아놨고 여기 가면 막 금으로 돔을 해놨고 그 뭐 할 거요 그거? 어느 하나님이 그 얘기 하러 갑니까? 산 꼭대기에다 동네 지놓고 산 꼭대기 짓거나 골짜기 짓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동네 얘기하러 갔다면 예수님 때 동네하고 지금하고는 동네가 너무 많이 생겨져서 달라. 아멘. 그따위 얘기해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 거 뭐 할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따 날씨 얘기하더라고. 1년에 비가 얼마 오는데 매년 다른데 뭐가 얼마 와. 매년 비 오는 게 다 다른데. 그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앉았고 하고 앉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간 것뿐이다 이 말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목요일 날 뭘 했느냐? 딱 목요일 날,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목요일 날은 1년 12달 중에 오늘 요 시간이구나. 아니다 이 말이야. 달리기 내내 가면 또 바뀌어. 그러면 이날 하신 일이 여러분과 저 이름이 영원히 남으라고. 천국에 가는 사람 되라고. 땅에서도 이름 나라고. 사람답게 살아서 자손도 이름 남기라고. 그럼 뭐 할 때 그래요? 여자가 시집 못 가면 그것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 시집 갈 전 재산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다. 자, 제가 여기서 11절 봅니다. 아,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 향유가 그 여자 시집 갈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종 보면요, 가난할 때는 한대요. 월급이 100만 원 타마 100만 원 다 바쳐서 이 여자같이 다 합니다. 그래놓고 내주 천만 원 벌면 안 바치요. 그때 100만 원은 조만있게 바치지만 천만 원있게 500만 원만 바치도 다섯 배 아이가 500만 원 지먹고 500만 원만 하면 줘. 이런 심보로 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줘. 여러분 안 그런 것지요? 당장 좀 주보세요. 우리 교회와 사단계에게 조금하다 조금만 주면요 지멋대로 막 장사고 먹고 지멋대로 다 해. 그래놓고 목사님 축복기 대달래. 가보면 의의가 없어. 이것도 망하는구나. 그런데 망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마음 바꿔서 여러분 제발 요래만 나한테 득되겠다 요래만 득되겠다 하지 말고 순종해보라 이 말이요.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나요. 그런데 순종 안 해요. 작은 돈에는 순종하고 큰만 또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병도 안 낫고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네 생각 행동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는 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나는 이 가부처럼, 아니 가부가 아니라 이 향유 부은 여자처럼 내가 바로 그래 하겠다 그러면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지금 바로 병 고치죠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안 해요. 그런데 뭐가 가로막아요? 그래 하려고 그러니 지독하게 잠오고 지독하게 자꾸 뭐 내 아 생각, 내 생각, 남편 생각, 부인 생각, 직장 생각, 사업 생각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걸 놓으라 해도 못 놔요. 아기 대 붙들고 앉았어. 그거 안 들칠 수 있는 지가 다 해놓고 대기를 바라고 앉았어. 천년 가보세요 되는가. 그런 걸 지적도 안 하고 그걸 사단 계기로 씻지도 안 하는 데가 있으면 농난 거 그냥 나누면 평생 녹이고 누러붙은 거 나누면 평생 누러붙어. 이 그릇 필요 닦아빌어야 돼. 닦으면 너도 나도 돼요. 그런데 가짜들은 안 해요. 그래 여러분 아멘 안 나오거든. 내 속에 귀신이 들어도 더럽게 들었구나. 그 사람 자기 속에 이런 생각 꽉 들었어요. 그 자는 뭐 한 줄 아세요? 나쁜 것만 골라 다 해요. 요한복음 8장처럼 흠 잡을 것만 밤낮 악만 자꾸 챙겨요. 이 부활이 4단계 해결로 여러분과 제가 저를 살려서 정말로 이름나게 하고 팔자고치게 애국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가 3일 만에 부활이 이 주간에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제인데 이런 때도 전부 악만 요래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런 인간들 보면요 아멘도 안 하고 성경 구절 지식으로 애우려고 하면 됩니다. 그 처절하게 망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요 집구석 말하니 부부지간에도요 전부 동상이모예요. 그 자식 새끼들은 더 잘 알아가지고요 부려 막심이요. 나라의 역적질만 골라세요. 왜 그래 삽니까? 왜 자손들 예수도 못 믿게 목사로 함이 자손들 교회도 못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손들은 아예 예수도 안 믿게 그렇게 만듭니까? 무슨 하나님과 원수 졌다고 고지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금 그릇 안에서 다 살아갑니다. 근데 안 해요. 안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안 해요. 이 여자처럼 내 인생을 망쳐도 내 게 아니고 이제 전부 주님 거라고 바치는 이 마음이 없어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여자가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 바친 향유가 시집 갈 재산 다 들고 나면 이제 시집 못 가요. 이렇게 다 바친 이 여자가 뭘 하기 위해서 일했어요? 그 장사가 뭐예요? 4단계 회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그 뒤에 13절에 복이 와요. 여러분 그걸 안 할락해요. 여러분 앞에 제가 뭘 간증합니까? 여러분 저 문 앞에서 한 10년간 한번 잡으세요. 사모님처럼 한번 잡으라 이 말이요. 마 이제 이만했으니까 그만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갈 때까지. 사모님이 어쩌다가 한번 너무 지쳐서 좀 밖에 가서 한번 쉬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합니다. 난 여 잘납니다. 또 여 가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저 문만 앞에 하루도 안 잘나가대. 그러놓고 이 여자처럼 다 바쳐? 그럼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속나요?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순종하는 거기에. 내게 없다는 거. 로마서 14장 6, 7, 8 내게 없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십자 못 박은 놈 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누구요? 내 죄, 여러분 죄 아니요? 나요 그게 나.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로마 병정 큰 놈들, 내가 그때 살았으면 로마 병정 큰 놈을, 그게 나 지금 나요 나. 이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아니요? 네 죄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죽어. 네가 경건지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어.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예수 죽인 자는 딴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네 인생이 네게 아니니 이 여자처럼 나한테 내 장사를 가니까 죽는 것만 생각하지요. 부활을, 죽고 난 뒤에 부활을,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여기에 네가 네 삶 전체를 바쳐서 동참하면 너 이름 영원히 남는다. 이름만 남아 자자손손 복 받는다. 자손 복만 받아 땅의 복 다 받는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딱 보면요, 똑 안 될 짓 해. 이 부족한 사람이 딱 시기 놓으면 딴 짓 해요. 똑 거기다 하나 더 보태요. 안 그러면 그거 하나 빼든지. 저는 그 사람 보고 너는 안 된다. 벌써 네가 살아서 안 된다. 죽어도 그대로 순종하면 아버지 응답할 텐데. 오늘 여기서도요, 여러분의 병 문제 다 고침받도록 이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기가 이 땅에 보냈으니까 내 게 아니라는 것, 그대로 하면 너 복 받는다 이 말이요. 소원대로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말 안 들어요. 지 생각 딱 넣어놓고 앉았어. 내 생각이 뭐예요? 귀신이지요.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그도밖에 있는 귀신이지요. 그거 넣어놓고 앉았어. 그렇게 박 목사 볼 것도 없이 저거 귀신 듣는 봉이, 저 자식 새끼가 문제고 자기도 문제고 부부지간도 문제고 저건 앞으로 더 큰 문제로 골치 아프다. 훤하게 다 보여. 빛이 환하게 나 있으면 답이에요. 그런데도 바보 같은 아기는 양심이 할 맞아서 모르고 그냥 있어. 자기한테 문제가 생긴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찔릴 때 이거를 갖다 주여 어찌할꼬, 이 그리스도가 바로 피 흘려주신 이 피가 나의 그 완악함을 다 없애고 마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 귀신을 쫓아내. 우리 집안의 귀신 다 쫓아내. 이 복을 오늘 받아야 돼. 우리 이걸 받아야 돼. 이 복 받으러 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름 석자 남기는 걸 사람마다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묘지나 가면은 지 이름 내려고 뭐로? 돈 많이 주고 큰 덩어리 사면 이름 나는 줄 알아도 전 이래 보면 이건 똥개가 누웠구나 이래 비요. 참말로 한심하지요. 그런 이름 한번 내보려고 바락 쓰는 게 거꾸라지 뿐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인생이 네게 아니라는 거. 로마서 14장 말씀대로 네게 아니니 너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이 바로 시집갈 전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여자가 영원히 이름 석자 남는다. 자손이 천만대가 잘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간증하는 것이 내가 쉬고 싶으면 쉬면 돼요. 하나님 싫어하도 뭐 쉬삐리면 돼. 그리고 지옥 가든 말았든 그건 뒷전 문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 목사님 너 피곤하니까 요번 주간 좀 쉬세요. 그래 쉬면서 해결기도 하면 야 이놈아 너 뭐한데 여와 있노? 이 산중에서 너 뭐하노? 그래 사모님께 제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합디다. 그래 나는 이 향유 붓는 여자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기에 이걸 전할 때 기뻐합디다. 그리고 또 교회로 돌아와요. 왜 빨리 왔습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목요일날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성찬식도 해서 우리를 참 사람의 양식은 예수님 몸을 뜯어 먹어야 돼요. 예수님 피를 먹어야 되는 거. 이걸 갖다 오늘 새벽에 했지요. 이게 바로 오늘 목요일날 하는 긴데 내가 그 사는 삶이 이 여자처럼 살 때 그렇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13절 제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 복음은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그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행한 행동한 행동을 해서 산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 그렇게 한 여자 이름을 그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름 석자가 영원히 남는다. 이것뿐이요. 이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단계 해결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인생살이를 사는 사람. 그러면은 내 걸 다 바치놓고 살 때 하나님 다 뺏으나요? 안 뺏어. 적어도 30배 이상 뒤돌려줘. 이 여자가 시집 갈 걸 전부 다 바쳤지만은 하나님은 마가복음 4장 8절대로 30배 이상 되돌려줘. 그렇게 뺏기는 게 아니라 더 받아요. 이름이 영원히 남아. 이걸 다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루어야 돼.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때도 영원히 이름 남을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 그냥 뭐 세상에서 뭘 해가 이름 남기는 그 다 물거품이에요. 여러분 물 반박에서에다가 물은 반박에서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그따 하이타이 풀고요 져서 보세요. 수북하게 기 올라와. 그런 인간이 인간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시간이 가면 다 꺼져버리고 물 반박에서밖에 없어. 이 반박에서 인생 같은 여러분과 제가 그따 거품 일으켜놓고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뭐 이름 남겼다 정말로 그 사람 가문이 좋은 가문이다 천만에 거짓말쟁이 거품 가정 정말로 이름 남기는 거는 물 반박에서 이겨나면 전부 주님 거다. 내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이 4단계 해결 증거하는 이 귀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살겠다. 영원히 이름 날 줄 믿습니다. 30배 이상 되돌려받고 이름 나요. 오 주여 이 복을 다 받읍시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은 하나님. 누구든지 됩니다. 누구든지 돼요. 내 인생 다 바치면 30배 이상 되돌아와. 그러니까 물 반박에서가 30배 이상 통으로 돼. 왜 이걸 못하느냐 이 말이야. 왜 이걸 못하느냐? 내 생각이 묶여서. 그러다 안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없어지죠. 사단 계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목요일 날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영원히 남고 자자손손 천만대 이름 남게 하는 엄청난 축복과 이름이 나게 하고 영의 약속 받는 이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 받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오늘 여러분이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것은 오늘도 9시 예배들 처음에는 아멘도 잘 안 나오고 자꾸 잠마 오던 게 자꾸 책망 들으면서 빡빡 긁어내고 하는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돼요. 나도 이 여자처럼 시집 갈 재산 다 바쳐놓고 거지 되는 줄 알았더니 30배 이상 되돌려주는 어머나 이런 것 하면 나도 하려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이 내 이름 영원히 남는 일, 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남는 일, 천국 가고 땅에서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길, 이 길이 사람의 길이다. 여러분 이 복 받으라고 오늘 목요일날 예수님이 일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러 간 게 아니라 내 팔자 고치지라. 오늘 여러분 그 복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누리시고 이 복 누리시고
자손은 더 잘 돼요. 30배 이상 복을 다 받으니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너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생만 한 게 예수인 줄 알았더니 고생은 내 죄와 조상의 허물 때문에 내가 입혀버린 기라 감히 할 말이 없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 꼭 이 4단계 회개 이루어 누구든지 이 시간 4단계 회개만 하면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는 엄청난 축복받는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진 줄을 믿었으니 이젠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두 복받게 하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옵소서. 문제 있는 자 해결받게 하옵소서. 자손들이 더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대로 승리의 삶만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그 이름 행동한 것이 영원히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종인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